나무야 나가자. 오 경아. 야야야야 안돼 그건 안돼. 와 선배님 나. 일부러 계속 물고 다니면서 나 이렇게 어지른다 하면서 보여주는 것 같아. 나무야! 자, 물! 물 뭘 내놓지를 못해요. 오늘은 그나마 전날 좀 쓰레기를 버려서 이 정도지. 파괴왕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행운 또 오겠지? 나무는 말썽꾸러기예요. 소나무야 소. 뭐 아이들이랑도 잘 지내서 꺼내놓기는 하는데 나무가 그래서 더 마음이 쓰여요. 주체하지 못하는 에너지를 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에너지가 다 빠진 것 같진 않지. 나무야! 이리와! 이리와! 너 맨날 여기까지 어떻게 오는 거야? 아유. 이쪽에 항상 보호자님들과 아이들과 모여 있었고 여기에 이제 물건들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나무가 건드리면 사람들이 바로 쫓아가서 안돼 안돼 하지마 나와 이렇게 했던 행동들이 안돼 그건 안돼 처음 봐가지고 나무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자극적이고 이게 가장 재밌는 그런 반응들이 됐던 거죠. 이것도 물어 이것도 물어.
나무한테 조금 어울리는 놀이가 사람한테 붙지 않고 강아지만 스스로 멀어져 있는 이런 공놀이를 좀 해주면 강아지랑 딱 붙어서 노는 방법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놀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공을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공은 좋은가 봐. 조금만 이따 던져줘. 이제. 옳지. 그렇죠. 그렇죠. 옳지. 다른 개가 된 것 같아요. 나무야,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노력해서 나무랑 파크랑 다 같이 마당에서 평온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